때는 뭐 이제 통지를 먼저 하고 통지를 할 때에는 내용 증명으로 하고 통지하고 난 다음에는 3개월 이내에 뭐 이런 식으로 준수 사항을 좀 지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신 회수 관련 사항이네요. 그래서 뭐 대의 변제 요청이 있으면 철저히 확인 후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요. 보증이나 담보를 변경을 하거나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보증인이나 다른 담보 제공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신의 전부가 상환되고 차주로부터 여신 관련 서류 등에 반환 요청이 있을 때는 여신 관련 서류를 반환한다. 자, 그러면 7번 기간 연장 및 재약정. 아까 얘기를 했었죠? 기간 연장이라는 기간을 늘리는 거고요. 재약정은 동일한 과목인데 다시 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주로 한도 대출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148쪽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일에 회수하여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약정 또는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신의 운용을 보도록 할게요. 대출금의 기간인데요. 이제 건별거래와 한도거래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건별거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에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 집을 담보로 1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은행 예금을 담보로 1억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확 받는 거, 한 번에 대출금이 다 나가는 걸 건별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대체로 주택담보대출 한 30년 정도를 합니다. 30년 정도. 예, 그래서 여러분 149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은 30년 이내, 뭐 10년 초과 시 분할 상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상환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타 자금대출은 일시 상환 3년 이내, 뭐 분할 상환은 5년 이내, 근데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하고요. 기간 연장이라는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도거래는 주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자동 연장이 돼요. 1년씩 하게 대부분 1년 이내로 하는데 이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뭐 연장은 가능한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재약정을 하는 거죠. 재약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약정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지급 보증의 기간, 보증도 이제 건별거래는 주로 1년 이내로 많이 하고요. 많이 하고 뭐 한도거래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리고 당해 예적금, 금융채권,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아까 제가 예로 잠깐 들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A가 K은행에 정기예금, 이 정기예금이 7월 1일에 만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요걸 담보로 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빌렸다. 얘가 이제 2억짜리고요. 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빌렸을 때는 당연히 이 대출에 대한 만기일도 7월 1일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달 3회, 자, 1번, 당해 예금 등의 만기일로 기간을 정하는 원칙으로 한다. 즉, 이 만기일이 상환일이 되는 거예요. 만기일이 상환일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신의 기일 산정. 이건 은행의 재량권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께서 이제 뭐 암기를 하시거나 이럴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상환 방법을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일시 상환이 있습니다. 1번 일시 상환. 일시상환은 원금을 한 번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뭐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자를 1년간 12번을 내다가 마지막 1년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금 1,000만 원을 딱 갚는 거죠. 이게 이제 일시상환이 되는 거죠. 약정기일이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이고요. 2번은 원금 균등이 있습니다. 3번은 원리금 균등이거든요. 좀 비슷하긴 하죠. 써지는 게. 근데 이제 뭐를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냐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원금 균등은요. 얘는 원금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1,000만 원을 빌린 거잖아요. 1,000만 원을 빌린 건데 1년 동안 빌린 거잖아요. 그럼 12번. 1,000만 원 나누기 12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뭐 한 83만 원 정도 되나요? 그래서 한 그 정도씩을 원금을 동일하게 12번을 내요.
그러면 원금은 동일한데 이자는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내는 이자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낼 거고 그다음에 83만 원을 갚았으니까 그거를 뺀 또 이자를 낼 거고 계속 그러면서 이자는 줄어들게 되죠. 이자는 줄어들게 되고 원금은 동일하고 그러니까 매달 내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이게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뭐냐면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1년간 총 내야 할 원금과 이자 이걸 합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 나누기 12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매달 예를 들어 93만 원씩이다라고 하게 되면 매달 동일한 금액 93만 원을 12번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게 원리금 균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불균등 분할 상환인데 잘 안 써요. 거의 없고요. 불균등하게 상환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 서로 섞을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것도 잘 안 쓴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증 및 신용, 보증 여신과 신용 여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증 여신이에요. 보증 여신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담보 물건을 취득하긴 했어요. 그런데 담보 물건별 유효 담보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빌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보증, 사람으로 이제 더 세워라라는 거죠. 담보, 아니면 담보 물건의 취득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만 내가 보증을 세우겠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 보증인인 여신. 이걸 이제 보증 여신이라고 하고요. 보증인의 자격은 당연히 채무관계인 자격에 적합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번에 보시게 되면 연대 보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연대 보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연대 보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증은 사실 무조건 연대 보증이거든요. 이 연대 보증이 참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채무자와 돈을 빌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 즉 차주. 그래서 이 채무자와 연대해서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채무자죠. 보증인은 돈을 썼나? 돈을 쓰지 않았죠. 돈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자의 부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연대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은 참 무서운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게 뭐 개인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을 세우지 않게끔 그렇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거기 155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요. 가계 여신의 동그라미 2번이죠. 가계 여신에 대한 개인의 연대 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걸로 이제 논문한 신용 불량자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보증 한도가 여신금액의 120%를 설정하면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왜 더 많이 설정을 하냐면요. 우리 아까 여신 회수 순서 할 때요. 비용에 대한 부분, 지연 배상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로 추가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0%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자, 홍길동이가 A은행 가은행이라고 합시다. 자, 가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정도를 빌렸다라고 쳐요. 1억을 빌리는데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어가지고 그럼 너 뭘 믿고 내가 너 빌려주냐라고 했더니 제가 보증인을 세울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길동이가 이제 세운 보증이 A, B, C, D 이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보증인이 된 거죠. 보증이 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연대 보증이 되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결국 이제 ABCD가 되었는데 홍길동이가 기간이 되었는데 안 갚았어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거죠. 안 갚으니까 가은행이 바로 ABCD 보증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제 회수를 하려고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데요. 회수를 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이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은행 맘인 거죠. 1억이니까 A한테 25% 그죠? B한테 25% C한테도 25% D한테도 25% 이렇게 네 명을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얼마씩 갚아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봤더니 B하고 C가 잘 살아요. 얘네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한테만 니네들이 반씩 내 해가지고 5,000, 5,000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B가 엄청 잘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냥 100%
너가 다 내.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B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긴 합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B가 내야 되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별의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B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보증을 썼기 때문에 연대보증에서 연대본의 성격상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B는 일단 갚고 그러면 자기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나머지 A와 C와 D한테 구상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일단 1억을 다 갚긴 했는데 니네들도 보증을 같이 썼으니까 너희도 일부를 내 라고 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이 구상권이라고 얘기거든요. 그걸로 이제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홍길동이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홍길동이가 피성년 후견인인 거예요. 약간 오락가락하는 경우였죠. 그런 피성년 후견인이면 행위 무능력자잖아요.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그랬죠? 무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빌려준 여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대 보증도 같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부종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책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156쪽에 연대보증의 법적 성격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죠. 연대보증은 주 채무가 무효 취소로 부존재가 되면 이런 경우죠. 행위 무능력자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여신 자체가 아예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연대보증들도 아무런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책임을 면한다. 이게 부종성이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었던 금액에 대해서 3번이죠.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 수혜인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은행인 거죠. 은행은 연대보증인 한 명에 대하여 주채무의 전액을 보증한도 금액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분별의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이 최고의 항변권 및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충성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이 뭐냐면요. 157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죠. 이제 가은행이 B한테 야, 너돈 내라고 해가지고 1억을 내기 전에 보니까 홍길동이가 돈이 있는 거예요. 얘가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최고의 항변권이란 뭐냐면 은행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보세요. 홍길동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청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고의 항변권이에요. 검색의 항변권은 조금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검색의 항변권은 조금 더 세다라고 보시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1억 원어치에 뭐, 예를 들어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차가 한몇대 있는 걸 내가 봤다. 그걸로 집행을 해라. 라고까지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검색의 항변권인데, 그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없다. 이게 이제 보충성이 없다라는 성격이 되는 겁니다. 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은 뭐, 둘이 비슷하긴 한데, 얘는 집행까지 요구를 하는 거니까 얘가 조금 더 세다, 뭐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보증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분별의 이익도 없고 보충성도 없고 대신 부종성은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법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보증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류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특정 채무 보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 특정된 채무, 그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죠.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무를 연기를 하거나 죄취급을 하거나 대환된 때에는 보증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할까요? 잘안 하죠. 이런 특정 채무 보증은 잘안 하고요. 그렇게 되고요. 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건 금보증을 좀 많이 합니다. 금보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금보증은 채무자랑 은행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이에요. 앞으로 맺게 될 미래의 계약인 거죠.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미 있는 거 말고 앞으로 맺게 되는 그런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금보증인데요. 이제 금보증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금보증과 한정 금보증, 그리고 포괄 금보증 이렇게 있는데요. 특정 금보증은 아까 얘기한 특정 채무 보증과 비슷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특정채무보증의 경우에는요, 연기도 안 되고, 그죠? 재약정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 대환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특정금보증의 경우는 연기는 가능해요. 얘는 연기는 가능하다. 특정채무보증은 연기도 안 됐었고요. 재취급도 안 됐고요. 그죠? 근데 얘는 연기는 가능한데 재취급은 안 돼요. 경우는 안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환도 안 되죠. 대환도, 얘도 대환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정금보증이라는 건 뭐냐. 한정금보증이라는 건 여러분 제 156쪽에 보시게 되면요. 중간에 납원 한정금보증 있죠.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는 보증이 불가능하다. 즉, 한정금보증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연기되고요. 재취급도 되고요. 대환도 됩니다. 근데 다른 종류로 대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대환은 안 된다. 이게 범위가 넓죠? 포괄금보증은 다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금보증은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포괄금보증은 이제 다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대보증의 종류가 있다. 자, 그러면 기타 보증 관련 사항은요. 연대보증 운영의 원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금보증을 많이 하는데 뭐를 많이 하냐면 특정 금보증이나 한정 금보증을 운영을 하고요. 포괄 금보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제한, 제3자 담보제공의 연대보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보증인을 교체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케이스를 보면 홍길동이가 A, B, C, D 네 명을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얘가 잘 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A는 별로 못 살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보증인을 교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딴 사람으로 이제 E라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와 C와 D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잘 사니까 자기네들이 좀 안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다르게 오는 일하는 사람이 좀 못 사는 사람이 되면 자기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4번에 보시게 되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증 여신이었고요. 신용여신을 보도록 할게요. 담보도 아니고 물건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내가 보증을 세워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신용만으로 이제 빌리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신용여신이 됩니다. 담보가 없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담보 물건별 유효가 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취급하는 여신으로서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신용에 의해 취급을 하는 거라서 또 신용여신 취급 대상은 이제 CSS라고 해가지고요. 159쪽에 CSS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이다라고 하는데요. 신용평가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용을 평가할 때는 대부분 직장으로 많이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안정적이냐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보다는 덜 안정적이라도 연봉이 높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금리를 좀 깎아주거나 대출의 범위가 넓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 이제 박스의 1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가계 여신 뭐 신청인 및 보증인에 대한 신용 평점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신용 평점 시스템을 말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번 CSS는 신규나 혹은 증대라는 건 금액을 늘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포함해서 신청 평점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ASS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기한 연장,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재약정 동일한 과목이지만 다시 대출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행동평정 시스템이라서 BSS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운용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3번에 보시면 신청평점이라는 게 있죠. AS라고 하는데요. 뭐 신상정보, 거래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ASS에서 자동 산출된 신용평점이다. ASS 등급이라는 건 가계 여신의 우량도를 일정한 등급으로 표시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신용 취급 대상 여신 정한 가계 여신은 우리가 신용 여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신용여신 취급 대상 제외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남이 당연히 연체를 하고 있다거나 하게 되면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신용여신 한도 재사정을 할 때에는 여신을 증대, 재약정, 기간 연장하는 경우는 다시 사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 15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박스 밑에 있는 부분들은 뭐 W은행의 예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연대보증의 법적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정성이 있고 보증성이 없고 분별의 이익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항변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연대보증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대보증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특정 채무보증과 그 다음에 이제 금보증이 있는데 금보증에도 특정 금보증 한정 근보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